한국의 춘천, 일본의 후쿠이, 그리고 중국 항주. 3개국 방송국의 우호는 해마다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역사 한 장을 더한다. 일본の皆さん 안녕하세요. 한국, 중국, 일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の皆さん 니하오. 올해도 한국, 중국, 일본의 공동 제작 프로그램을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호 관계인 후쿠이 TV, 중국 항주 TV, 한국 춘천 문화방송이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매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은 아시아를 한 바퀴 시리즈 제3탄, 일본에서 한국을, 한국에서 중국을, 중국에서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중일 3명의 여성 아나운서가 이웃나라를 방문하여 전통을 이어가는 젊은 요리사를 만나는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마음을 담아 요리하는 젊은이의 열정과 한국, 중국, 일본의 아름다운 전통 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떠나보시죠. 아시아를 한 바퀴, 3개국 아나운서들의 만남. 후쿠이 텔레비전의 나고시 요코 아나운서가 한국 여행길에 올랐다. 처음 가는 해외 촬영, 나고시 요코 아나운서 앞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비행기로 서울 도착. 서울에서 차를 타고 2시간 반이면 춘천이다. 이번 여행에 나고시 요코 아나운서의 안내를 맡은 춘천의 손지연 아나운서.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나고시 요코입니다. 私は 한국의 춘천 MBC의 손지연 です. 춘천 문화방송 손지연 아나운서는 뉴스데스크, 도전 퀴즈왕, 라디오 DJ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다. 네, 오늘 강원도 춘천에 오셨는데요. 여기 경치도 좋고요. 자연도 좋고요. 너무 잘 오셨어요. 렛츠고! 렛츠고! 춘천은 후쿠이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로 인구는 27만 정도다. 춘천은 안개의 도시라 불리는데 아름다운 자연미가 곳곳에 넘친다. 특히 드라마 겨울연가의 무대로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드라마의 촬영 장소인 이 거리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선사, 네. 사키도 가라っと 変わって, 고高い マンションが いっぱい並んでますね. 네. 요즘에 춘천에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동네가 요즘에 가장 발달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현재 춘천은 서울과의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고속도로와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과의 거리는 불과 40분 정도. 춘천은 관광도시에서 주거도시로 그 모습이 점차 바뀌고 있다. 옛 전통과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그런 춘천에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안녕하세요. 전통 요리. 한국의 전통 요리といえば 뭔데죠? 김치. 잘 알죠. 아, 맛있어요.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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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섞어서 먹는 거. 아, 섞어서. 맛있어요.
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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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달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 소갈은 비슷한 거. 어? 닭갈비. 닭갈비요. 닭갈비. 춘천의 대표적인 음식이거든요. 먹으러 갈까요? 닭갈비 음식점이 즐비한 거리. 그 이름하여 닭갈비 골목. 닭고기를 특별 양념에 재웠다가 야채와 함께 철판에서 볶아 먹는 춘천의 명물이다. 자, 이제 춘천의 사랑 닭갈비 맛을 볼 시간. 못하서. 네. 가게 시리즈네. 예, 맛있게 드셨거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오이시. 똥똥이. 오이시. 이게 춘천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도 이거 먹으러 가자고. 오이시. 맛있어요. 오이시. 엄청이 오이시. 맛있는 음식은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법. 그 다음은 춘천의 또 다른 명물 막국수. 젓가락질을 잘 못하나 봐. 맛있어요? 맛있어요. 뭔가 이게 북한의音がよりもこう 弾力가 ありますね. 스코스코스를. そんなに 辛くないですね. ところで、ソウさん。 さっきあの町の人のインタビューに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伝統料理っていうのは一体どんなものなんですか？ぜひ食べてみたい、見てみたいです。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잖아요. 강원도 평창에 가면 전통 요리를 연구하는 연구가분이 계세요. 바로 이 안에.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육고상이 혼자서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방송이 있고 바빠가지고 못 가. 大丈夫ですか? 네, 왜냐하면 아마 혼자서 갔다 올 수 있을 거예요. 강원도 평창이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육고상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때기만. 잘 다녀오세요. 평창은 춘천에서 약 90km 떨어진 곳으로 차를 타고 약 1시간 30분 거리에 놓여 있다. 평창은 자연이 풍부한 도시로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지로 놀랐는데 한국 제일의 겨울 스포츠 중심지로 꼽힌다. 바로 이곳 평창의 금방계곡에 열정적인 요리사가 기다리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화 나고시려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춘천 MBC의 그 송지연 아나운서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통 음식 문화 체험관으로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음식 문화 체험관이다. 11년 전부터 조금씩 건설을 시작한 이 체험관은 한국의 음식 문화에 관한 자료와 전시실을 마련해놓고 있다. 게다가 전통 한옥으로 만든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일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뭔데스카 김사? 이거는 한국의 전통적인 된장 고추장을 담는 이 독들을 모아놓은 장독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큰 항아리 거의 한 200kg 들어가는 항아리가 한 천여 개 정도 있습니다. 손난이 아른데스카? 나고시오쿠 아나운서 한국의 장맛을 보는데. 아, 우와! 미소하고 비슷하죠. 우와, 그래. すっごい 맛이가 거의ですね, 미소. 네. 아, 예. 깊은 맛이 나죠, 예. 그래서 이 장독 관리가 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이 나거나, 무슨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길 때, 먼저 장독 먼저 땅에다 묻고 피난을 가도 가요. 그만큼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한테 생명일 만큼 기본인 것이고, 그게 바로 한국의 전통입니다. 항아리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많은 신경을 쏟아야 한다. 땅속에 소금이나 진흙으로 여러 층을 만들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장을 생명이라고 말한다. 한국 전통 요리에 도전한 나고시 요코 아나운서. 고명을 넣을 거예요. 고명을 넣을 거기 때문에 칼집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끊어줘. 에? 저도 제가 김상. 에? 고래와. 나고시 요코 아나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세 번, 한 번, 한 번, 니가 이.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4회で 切ってしまいます。 4회で 切る。 아,どうですか, 김상, こ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잘못하면 이렇게 끊어지니까 이 칼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야 돼. 오이를 기름에 볶으면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다. 바라바라니 쯤에 됐군 됐네. 해번째 칸은 하얀 거를 다음으로 선보인 요리는 불고기. 배는 이 저 단맛도 주지만은 인공 조미료가 주지 않는 그러한 깊은 단맛도 주지만은 또 고기를 연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한국 요리는 손을 많이 쓴다. 그래서 손맛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맛있는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잘 먹겠습니다. 네. 김주성 씨가 만든 요리들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한국 전통 요리다. 음식의 재료 하나하나 김주성 씨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김주성 씨가 만든 음식에서 어머니의 애정이 느껴진다. 뭔가 귤이 익혀졌는데 さっぱりしてますね. 오이산의 담백한 맛에 이어 이번엔 한우로 만든 불고기를 맛볼 차례. 맛있어요. 맛있어요. 고기가 야채랑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또 영양에도 많이 좋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저렇게 쌈 아주 즐겨 먹어요. 저렇게. 김상은 이츠카라 요리를 하지메라레탄데스카? 아, 저는 원래 제가 대학교 때는 음식을 전공한 게 아니라 미술을 했어요. 도자기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텍스타일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음식도 어차피 이렇게 좀 아름답게 만드는 음식이 좋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하나의 예술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씨는 창작 요리 문화에 관한 여러 논문을 발표했고 각종 요리 경연 대회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대학원에서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미술계에서 전통 음식으로 눈을 돌린 것은 그녀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조정아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주성 씨의 어머니 조정강 씨는 대통령도 인정한 유명한 식당을 경영했지만 전통 요리 계승의 위험을 느낀 11년 전에 이 한국 전통 음식 문화 체험관을 짓기 시작했다. 외국 문화가 막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를 보존할 수 없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제2세들한테 공부를 다시 시켜야 되겠고 우리 것도 찾아서 문화를 보존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도 엄마는 행복하죠. 딸이 이어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료코상, 내일은 제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만들어보고 또 이제 맛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인삼 좀 캐오세요. 코리안인지인데스까? 응, 코리안인지. 인삼 캐는 것도 여기 오셨으니까 또 하나의 체험으로 가서 해보시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行ってきます. 평창에서 약 50km 거리에 있는 홍천. 한국에서 최고의 인삼 산지로 유명한 곳인데 나고시 요코 아나운서가 직접 이곳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고래 인진ですか? 고래. 네. 와, 탁상. 안녕하세요. 나고치료코입니다. 제 덕구. 제 덕구. 뭐, 이기다리. 너무 기대돼. 네, 이 인삼은 이 우리 인류의 영약이면서 우리 그 세계적으로 최고 유명한 우리 한국 고려 인삼입니다. 이것을 잡으면은 아주 그냥 이, 아, 이래. 오, 元気になっちゃうですね. 6년근 인삼은 그야말로 정성을 담아 키운다. 인삼의 영향은 뿌리 부분에 많기 때문에 뿌리가 다치지 않게 수확해야 한다. 제삼, この高麗人参をぜひ分け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네. お願いします. 같이 가서 네. 한번 캐봅시다. 이んですか? 나고시오코 아나운서, 과연 인삼을 잘 캘 수 있을까? 예, 세노. 아!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다뤄야죠. 見てください、これ高麗人参ですよ。 제삼 감사합니다. 그래 뭐 고다이 맛있어? 자, 인삼 네? 이렇게 와서 한번 잡숴보세요. 제삼 こんなに 네. 이んですか? 제삼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빠이です. 네. 나고시우코 아나운서가 가져온 인삼으로 김주성 씨가 인삼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먼저 기력에 좋은 요리 삼계탕을 만들어 보는데 일본에서는 스태미너 요리로 장어구이가 유명하다. 요리할 때는 제철 재료를 쓰는 것이 중요한 법. 오곡을 넣어 먹는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김주성 씨의 마음이다. 삼계탕을 만들 때 이렇게 닭다리를 끼워 놓으면 끓일 때 속에 있는 재료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삼계탕은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운 날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아까 꼭 먹는 그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더울 때 더운 거를 먹음으로써 몸의 기를 보한다 이런 뜻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걸 먹는데. 다음으로 만들어 볼 음식은 인삼 보쌈 김치. 제철에 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싸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음식은 저 손맛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손에서 나오는 어떤 전자파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 손맛이 손맛으로 모든 한국 음식을 좌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양념 만들 때 장갑 같은 거 안 끼고 이렇게 손으로 좀 완성된 김치는 항아리에 보관하는데 여기에 과일즙을 넣는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는데 숙성 온도가 중요해서 5도씨가 유지되는 지하 자연 저장고에 김치를 보관한다. 見てください. これが韓国の伝統料理なんですね. 本当にたくさんのいろんな食材を使っててね. もうキムさんとお母さんの渾身の力がこもったって感じがしますね. 자, 이제는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맛볼 차례. 김주성 씨와 나고시오코 아나운서가 만든 우정의 음식이다. 아, 맛있어요. 이거 아까 詰めてた 고곡마이なんですけど 맛이가 시미되て 정말 맛있어요. 인삼 맛이 나나. 맛있어요. 맛있어. 감사합니다. 료코, 우리 한국의 인삼 삼계탕 먹을 때는 인삼주를 インサム、インサム、高麗人参のお酒ですか。これは初めてですね。ちょっと一口、すみません、恐縮なんですが、いただきます。お、お、これ強いですね。喉がシュワーって今熱くなってきました。
전통을 이어가는 김주성 씨와 그의 어머니는 앞으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 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음식에 대한 걸 더더욱이 공부를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학생들, 아기들, 제2세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해주기 위하는 걸 엄마는 바랄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께 또다시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시설을 이제 어머니가 만드신 이유도 우리 음식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쉬운 요리는 금방 배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음식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장이에요. 근데 이 장은 만드는 방법도 까다롭기도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젊은 세대가 몰라요. 그래서 이 시설에서는 우리의 장, 고추장, 된장, 간장 이것을 만드는 것을 젊은 세대한테 가르치고 또 이러한 훌륭한 음식들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한국의 맛에는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온 손맛이 있었다. 전통을 이어가는 젊은 요리사 김주성 씨. 이제는 김주성 씨의 손맛으로 한국 전통 요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食べ物を美味しいって 어머니 딸이 例えば김さんに会ってすごいなって 思える気持ちっていうのは本当に国とか全然関係ないんだなって思えたことがすごく幸せで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저도 료꼬량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춘천에 그리고 평창에까지 와서 한국 음식도 먹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좋은 문화도 많이 느꼈다고 하니까 저도 기쁘고요. 많이 뿌듯합니다.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은하수에서 만든 진주가 떨어져 호수가 됐다는 서호. 서호는 감동적인 전설로 항주를 흐른다. 일찍이 마르코 폴로는 항주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곱고 멋있는 도시라고 극찬했다. 중국 동남면에 위치한 항주는 수려한 자연 풍경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안고 있는 관광 도시. 항주의 역사 문화는 하방거리에서 재현되고 있는데 남송이 항주를 수도로 정하면서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다. 항주의 매력에 푹 빠진 손지연 아나운서. 남송 시대에 공주가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겠죠. 드넓은 중국에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항주의 하방거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방거리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레 발걸음을 유혹하는 샤오츠. 맞아, 춘천에는 닭갈비가 유명한데 이거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샤오츠는 별식으로 먹는 간단한 음식으로 종류만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 맛있어요. 정말 간편하면서도 싸고. 好吃，很好吃，很好吃。我告诉你，我们这里呢还有专门吃小吃的一个百年老店，那家老店里的小吃好吃的不得了，名字叫做知味观，想不想去？啊，对对对，想去啊，很想吃。想去？想去。OK，那咱们去知味观，走。 항주 사람들의 대단한 샤오츠 사랑은 이곳 진미관으로 이어진다. 수백 가지 종류의 샤오츠뿐만 아니라 항주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항주 최고의 음식점 진미관. 자그만치 100년을 이어온 진미관의 음식은 항주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깊고 진한 맛을 갖고 있다. 从小就生在杭州，那时候还是我奶奶的时候。 我到这来的，我那个时候只有六七岁，这味道呢，到现在为止呢，差不多，就是还是保持它的那个本色，但是花式品种呢，现在多了，比以前多得多。
항주의 중심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항주 음식의 중심 역시 이곳 서구에 있다. 바람이 불어서 이 수영보드를 흔들리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경치가. 西湖真的是非常的美，就连我在这里呀，也觉得西湖太美太美了。而且西湖不仅有美景，还有什么呢？我就告诉你，有美食吃的东西。在我们的那，就在我们的这西湖的那头，有一个知味观，知味观里面有一个厨师非常的棒，他做了一手的好吃的，叫刘国民。刘国民。 항주 최고의 요리사를 만나기 위해 서호에 자리하고 있는 지미관의 분점 미장을 찾았다. 수려한 경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곳. 서호가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면 이곳은 서호만큼 아름다운 음식 맛으로 명성이 높다. 항주 최고의 요리사 류거민 씨를 만나기 위해 미장을 찾은 손지연 아나운서. 맛도 맛이지만 수려한 경치가 벌써부터 마음을 사로잡는다. 我是韩国来的孙志远，风景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 지미관 최고의 주방장일 것 같았거든요. 欢迎你的智慧官。 欢迎你到杭州，那么我就做几道正宗的杭州菜给你尝一下。 100년의 역사를 안고 있는 지미관의 전통이 이곳 미장에서도 이어진다. 미장은 항주 전통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항주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이름난 곳이다. 중국 8대 요리 중 하나인 항주 요리는 맛이 연하고 매끈한 것이 특징.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맛있게 다가온다. 광동에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광동에도 요리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렇게 항주에 와서 항주 음식 드셔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觉得杭州菜就是酸甜为主了，特别好吃的就是那个东坡肉啊，西湖鱼啊，还有那个。 叫花子鸡啊，这几个都觉得不错。 When I came here because it's a very nice place, a very romantic place, better than other cities. 음식으로 입맛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요리사. 요리 경력 18년에 항주 전통의 맛을 이어가는 미장의 주방장 류거밍 씨. 我觉得要做一位成功的大厨。 就最重要的是应该具备有做菜的那种叫爱心，我个人是这么认为的。 멀리 한국에서 온 손지연 아나운서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 류거밍 씨. 손지연 아나운서를 위해 준비한 요리는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태극무늬 샥스핀. 초록빛과 노란빛이 어우러진 맛있는 태극무늬 샥스핀이 완성됐다. 이렇게 손님을 배려할 줄 아는 그의 마음이 고맙기만 한데. 음식을 사랑할 줄 알아야 진정한 요리사라는 류거밍 씨. 16살 때부터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 중국에서 네로라 하는 음식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34살 젊은 나이에 미장의 주방장에 오르게 됐다. 그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를 이끌어준 사람은 동순 씨아이 스승이다. 요리 공부에 푹 빠져있던 18살 소년은 전국 요리기술 시합에서 금상을 탄 한 요리사의 신문 기사를 들고 무작정 그를 찾아갔다. 我的工作的那个单位里面。 那么当时我看到他以后呢，我觉得他一个呢就是头发呢剪了一个小的平头。 啊，人呢长得虎头虎脑的，啊，就这么进来。那么一看呢，我一看他人以后呢，我觉得，哎，蛮喜欢的。小刘呢，就是脾气有点倔，啊，那么我说呢，就是我喜欢倔的，因为他倔的个性当中呢，就是能够什么呢？就是他有一种，就是能够坚持一种顽强的一种精神在里面。
우연처럼 시작된 스승과의 인연은 대스승과의 인연으로까지 이어졌다. 둥순샤이 사장의 스승인 후중잉 씨. 후중잉 씨는 유거밍 씨에겐 대스승으로 중국 10대 명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다. 오늘은 대스승께 새로 개발한 요리를 선보이는데 미장의 주방장도 대스승 앞에서는 긴장된다. 这种口味啊，这种火候呢，可以了。但而且现在再加点鲜花椒呢，更加体现它的风味的香味。嗯。而且放了也吃到好处啊，你真的放太多，像川菜一样的，杭州人也接受不了。现在去吃到好处。 요리와 글씨는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법. 대스승은 두 제자들에게 서예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다. 16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동고동락하면서 그 누구보다 의리와 신으로 뭉친 세 사람. 세대는 다르지만 요리와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은 매 한 가지다. 대스승에서 스승으로 그리고 류거밍 씨에게까지 요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대물림이 됐다. 중국의 术法呢，就是跟中国的烹饪是一样的，都是源远流长，都有里面有深厚的文化在里面。它的文化体现了中华民族的一种魂，所以呢，中国的菜肴也是一样的，所以我们把。 서호의 저녁은 아침과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류거밍 씨는 특별히 서호의 밤과 어울리는 요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서호에서 잡히는 민물개와 오렌지를 이용한 이색요리를 만들 참이다. 오렌지빛 서호 물결을 보고 생각해낸 이 음식은 민물게살과 향신료로 먼저 맛을 돋우고 오렌지에 담아 한 번 더 짜낸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에 꼭 싸서 쪄내야 한다는 것. 단순한 요리를 벗어나 미각, 시각을 중시하는 류거밍씨다운 요리다. 와, 이게 오렌지인데. 这个菜呢，就是它像西湖的灯色一样相互呼应的，所以到杭州来一定要吃这个菜，你尝一下吧。 와, 好不好吃？ 很好吃。好吃。好吃。好吃。 와, 맛 정말 맛있고요. 게살의 짭조름한 맛하고 오렌지 그 특유의 향기 있잖아요. 잘 어울려서 오묘하면서도 신비로운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好吃。 이른 새벽, 서호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새벽에 고기잡이에 나선 배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때문인데 서호에서 갓 잡은 초호와 민물개들로 새벽 시장이 열린다. 어, 개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개가 신선한 개예요? 아, 저기 샤데도. 어. 吹泡泡的那种，对对对，吹泡泡。就野生的蟹才能够吹出这样的泡泡，然后是白颜色的肚子，青颜色的壳，这种都是正宗的那种野生的蟹。 신선하다 못해 야성적인 서호 민물개. 멀리서 온 손님을 제대로 환영해주고 초어 역시 싱싱함을 몸소 보여주는데 손전 아나운서 오늘 인자 만났다. 아름다운 경치뿐 아니라 음식의 신선한 재료까지 그야말로 서호는
황주 음식 문화의 중심이라 할 만하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새벽부터 초어와 게를 잡아왔잖아요. 이제 주방장님께서 황주의 전통 요리를 만들어주실 차례입니다. 황주 요리의 특징 중 하나는 서호에서 나는 특산물을 재료로 사용한 요리가 많다는 것. 그중 서호 초어는 생선에 달고 신 양념장을 얹어 먹는 맛이 별미다. 서호 초어 就是 在南宋期间，据说就是说是也是一个民间的，就是相当于就是民间的那种厨艺的那种大嫂啊。然后因为制作这个鱼味道非常好，被当时的皇帝相中了，然后在社会各地就是流传开来，逐渐就是被大家接受了。 서호에서 자란 물고기 만이 제 맛을 낸다고 맛의 비결은 서호가 아닌가 싶다. 황주에 오면 시인 소동파가 즐겼다는 동파육을 꼭 맛봐야 한다. 那个苏东坡，他创造的这道菜，他呢就是因为他自己也非常喜欢吃肉，然后把他自己就是非常平时就是在一直在用的这种方法，烧了很多的猪肉来犒赏这些就是沟那个挖西湖的那些淤泥的那些民工，大家一起就是来把这些肉来吃掉。 동파육이 완성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시간. 두툼한 돼지고기에 황주로 맛을 낸 동파육. 소동파의 시만큼이나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황주 요리는 볶고 튀기고 끓이는 요리가 많은데 겉에서 풍기는 화려한 눈맛이 좋고 신선하고 우아한 담백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这个东坡肉呢，就是要大块的咬来吃，因为这个肉是很久很久以前那种古代的英雄追求那种大块吃肉的感觉，所以。 손지연 아나운서, 옛 영웅들처럼 한입 크게 동파육을 베어 물었는데. 맛있는데요, 하우츠. 이게 우리나라의 장조림하고 좀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항주의 음식. 류거밍 씨의 열정과 손맛이 만들어낸 전통 음식에서 깊고 풍부한 항주를 느낄 수 있었다. 최고의 주방장에게 최고의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항주의 문화와 예술을 더불어서 느낄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주로 오세요. 또 항주 취! 서호에 오면 누구나 시인이 되고 화가가 된다. 누구나 서호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것이고 서호를 사랑하기에 충분하다. 화려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넘치는 도시. 이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곱고 멋있는 도시 항주다. 시湖也很美丽，对不对？那你见到了这个刘国明，你感觉怎么样？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중국 최고의 요리 또 항주 최고의 요리를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하고 또 항주의 로맨틱한 분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항주의 멋과 맛을 아주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谢谢，不要客气。那么这一次呢，也欢迎你下次再来杭州，再来带你看美丽的西湖，带你吃好吃的，好不好？好好好。 但是现在要跟你说再见了，你要回韩国了，但是我有点舍不得，那我们抱一下。 항주에서 보낸 특별한 시간,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인연 류거밍 씨. 요리를 사랑하고 전통을 지켜나가는 마음이 있기에 항주 요리의 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류거밍 씨가 있어 가장 곱고 멋있는 도시 항주는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도시로 기억될 것이다. 就是把很多现在就是
先进的设备和一些包括国外的一些先进的方法和一些标准的那种值能够引进到传统的中国料理上面，让它更上一个台阶。 나고시 요코 아나운서와 아주 특별한 곳에서 만나기로 한 황창신 아나운서. 아마 이곳인 듯한데. 이곳은 늦은 가을 후쿠이에서 가장 이름이 국화인형 전시장. 这位呢就是我要找的福井电视台的节目主持人明月良子小姐。可是我怎么找她呢? 고상! 你好! 고상! 안녕하세요! 하지마시테! 私は 코토 申します。 上手ですね。我是明月良子。啊，明月良子，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コウさん初めてなんですよね。福井どうですか？竹吹くん人形、綺麗ですよね。啊，说到这个菊花呢，在我们杭州也有，但是真正做成这样衣服穿在身上，我还是第一次见，非常的漂亮。嗯。 我这次来啊，是来找福井最好吃的美食的。你能带我去吗？わかりました。でもちょっとその前に福井のいいところ私が今日は案内するので。うん。早速行きましょうか。好，太好了。那我们现在就出发吧。福井는 동해를 끼고 있어 많은 해산물이 나오기에 일본에서는 맛의 천국으로 유명하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좀 일찍 후쿠이를 찾아왔지만 겨울철에 후쿠이를 찾는다면 유명한 에치젠게를 맛볼 수 있다. はい。はい。お車ですか？はい。お願いします。どちらまで？ああ。的士伯伯，你好，你好，你好。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哎，在我们杭州啊，开的士车的多半都是年轻的小伙子，很少像伯伯这样这么大年纪的。请伯伯您多大年纪了？あの昭和8年生まれでね。うん。74歳とちょっとです。 74岁，74岁，天哪，你这么大年纪了，哦，这看不出来，看不出来。棒棒棒棒，真年轻，真年轻。장수국가로 알려진 일본. 그 중에서도 후쿠이는 남녀 평균 수명이 두 번째로 가는 장수 마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한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나고시오코 아나운서를 따라가면 바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パンさん、ここはですね、そばの専門店なんですよ。で、毎年ここのお店に、県内の人も県外からも多くの人がこうやってくるんですよ。はい、这擀面杖。 哇，这么多的擀面杖，而且还有这么粗的擀面杖。嗯，そうなんです。ここは食べるだけじゃなくて、そばを打つこともできるんですよ。ああ。パンさん、体験してみたいですか？我也可以试吗？あ、好。那我要试试看。手を洗うようにしてもらって、細かく細かく。嬉しいよ。はい。まだまだまだまだです。おそばはですね、非常に健康に体にいいです。 はい、おそばの中にはルチンという成分が入っておりまして、非常に高血圧にも良くて、体に良くて、昔からね、日本人には好んで食べるものです。
이곳의 정통 메밀국수는 물을 갈아 넣어 만들고 차게 먹는 것이 특징. 탄력 있는 국수발에는 시원한 맛이 있어 겨울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별미 음식이다. 파스타 맹가. 어느새 조용한 밤이 찾아왔다. 후쿠이의 밤은 낮과는 다른 조용함과 평화로움이 감도는데 아직 저녁 8시.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지만 음식점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美味しいですか。実はこれ福井のお米で作ったお酒なんですよ。で、福井はお米が美味しいって評判なんですよ。で、今回そのお米にほれ込んだ情熱料理人をね、ちょっと待って、はい、ワンさんに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那我到哪里能找到他呢？そう、まずはこの料理人が働いている旅館の女将さんをワンさんに紹介しますね。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谢谢你。 드디어 후쿠이의 유명한 요리사를 만나게 된 황천신 아나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만 한데 나고시오코 아나운서 친구의 안내로 호텔의 주방장 헤야다 모츠 씨를 만나게 됐다. 소요리장의 헤야데ございます. 고쇼 텔레비局의 판산です. 오늘은 요리의 시경이 나르테ますので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요로시쿠. 모츠 씨는 후쿠이 출신은 아니다. 17세부터 일본 요리를 배운 헤야다 모츠 씨. 다른 요리사들처럼 도쿄, 오사카 등지의 유명한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경험을 쌓았고 지금은 후쿠이에 정착해 그만의 요리를 만들고 있다. 이곳은 후쿠이현산의 코시히카리입니다. 도가마의 밥을 잘해야 훌륭한 주방장이라는 헤야다 모츠 씨.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사람들이 먹고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야 훌륭한 요리라는 것이다. 이곳은 후쿠이 지만의 미즈です. 미즈. 후쿠이에서 나는 쌀이라야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 4년 전 헤야다 모츠 씨가 후쿠이에 정착하게 된 것도 어쩌면 이 밥 한 그릇 때문일지도 모른다. 仅仅只是一个月前，大米布谷先生就能做出这么多的好吃的，看来这个布谷先生果然是非同凡响。我决定了，拜他为师。哎。 부구先生, 能不能拜你为师，教我几招? 다메です. 헤야다 모츠 씨가 이렇게 엄할 줄이야. 황천신 아나운서 오랫동안 길러온 손톱까지 자르는데. 我的手指甲已经剪好了，能做您的学生吗？好了。啊，爪切ってきました。大丈夫ですよ、それでした。嗯，可以做你的学生了。大丈夫です。 요리는 생식을 위주로 하기에 훌륭한 요리사들은 신선한 재료를 직접 구한다. 헤야다 모츠 씨에게 요리를 배우기 위해 후쿠이에서 가장 번화한 미쿠니양을 찾았다.
今日は魚の卸し方を教えたいと思います。 일본에서 생선을 씻고 잡는 것은 실습쟁이 아닌 일. 일본 요리를 배우기로 한 황천신 아나운서도 기본부터 시작했다. 좋은 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칼을 잘 다뤄야 하는데 헤아다 모츠 씨의 제자들은 여러 해 동안 칼질을 배워왔지만 아직도 매일매일 물을 이용해 칼질을 연습한다. 이런 과정을 극복해야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다. 今からおろします。はい。今が。在日本要想要当多少年的厨师学艺才能够来切生鱼片。魚の生産はやっぱり3年から5年ぐらいかか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3到5年。那我那我只是跨了一大步就可以来切生鱼片。今日は1日速達っていう感じですか。そうですね。できるように頑張ってください。 뜨는 기술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는 법. 요리 초보 황천신 아나운서 시작하자마자 실패를 거듭하는데. 헤아다모츠 씨의 손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칼. 손님을 위한 그의 정성 또한 칼날에 숨어있다. 이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연마해야만 완성되는 것이다. たくさんあるのはやっぱり一つのタイの食材でもいろんな味わい方がありますから、わさび醤油で食べてもらったり、ポン酢で食べてもらったり、はたまたこぼしで食べてもらったり、たくさんありますね、種類は。で、あと、お客様のお顔を見て、歯が悪い、悪い方でしたら、包丁を細かく入れてあげたり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ね、やっぱり。 いただきます。うん。うん。好吃。好吃。好吃。美味しい。美味しい。是的，我觉得你们日本料理啊，真的是就是这个刀工要非常的好。日本料理啊。嗯。我一天啊是学不会的。像你们这个厨师都好多好多年了，看来这个还要好好学习，努力努力。 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もう修行で疲れたと思うので、早速温泉で今日の疲れを癒してください。あ、我可以去泡温泉了。要知道这个泡温泉可是我一直很向往的。那么我去泡温泉啦。うん。こちらの温泉は41度ありますけれども、実際に温泉を引いている時は37度。 あります。で、その37度に熱を加えて41度までしております。はい、あわら温泉はそれぞれの旅館で温泉の質が違いまして、私どもの旅館では4つの温泉を掘る権利があります。その4つの温泉の元からたくさんの温泉を引いているわけです。 그란디아 호센 온천 호텔에서 가장 이름 있는 곳은 정원 속에 있는 14개의 온천 객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온천욕을 즐기다 보면 절로 행복해진다고. 오늘 수고한 황찬신 아나운서를 위해 해야다 못해 씨는 훌륭한 요리를 준비했다. 일본 요리를 한폭의 그림이라고 한다. 이런 요리를 만든 요리사야말로 진정한 예술가가 아닐까. 이 앨범에는 그동안 해야다 못해 씨가 만든 요리들이 채워져 있다. 해야다 못해 씨는 이런 요리는 두 번 다시 만들 수 없을 거라고 하는데 한 요리를 만들 때 요리사가 갖는 느낌과 감동 역시 한 번뿐이기 때문이라고. 떠나기 전에 황찬신 아나운서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한 해야다 못해 씨. 자, 호환상, 눈을 開けてください. 도저! 都让我非常的感动，相信我这一辈子都不会忘了这两天你的所有的经历。那在这里呢，我要感谢明月小姐，她带我来到这里，吃到了这么多的美食，谢谢你。感谢您，嗯，同时呢，我也要感谢两位，因为你们带来了这么好吃的美味给我，同时也让我学到了很多东西，谢谢两位。那也欢迎你到我们杭州来玩。 日中韓 한중일 세 명의 젊은 요리사들은 참으로 열정적입니다. 이 세 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요리 솜씨를 확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후쿠이에 새 요리사가 모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후쿠이현 에이헤이지에 있는 아마야 조리제과 전문학원. 이곳에서 전통을 이어가는 젊은 요리사들의 솜씨와 열정이 펼쳐진다. 요리를 통한 한중일 3국의 생생한 교류 현장입니다. 한중일의 아나운서도 벌써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러면 한중일 3국의 요리사들을 모시겠습니다. 한중일의 요리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요리에 대한 마음에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한중일 교류는 물론 요리계를 잇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요리 솜씨와 열정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어느 분이 먼저? 사이쇼와 전통의 맛, 우리 어머니의 맛을 전합니다. 私たちが 한국에 대한 정의料理는 こちらの方です. 한국의 어머니의 맛을 이 손으로 전합니다. 한국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의 부원장 김주성 씨. 그녀의 우아하고 온화한 표정 속에 전통 요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다. 오늘 요리 시간은 20분입니다. 해설은 아마야 조리제과 전문학원의 아마야 사치코 이사장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삼계탕입니다. 아세요? 아, 삼계탕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삼계탕은 인삼으로 만든 요리죠. 인삼의 뿌리를 쓰는데요. 뿌리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 자라고 있어요. 몸이 따뜻해지고 영양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김주성 씨를 취재한 후쿠이 TV의 나고시 요코 아나운서, 한국 요리 어땠습니까? 한국의 요리는 전부 손에서 효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맛입니다. 같은 요리를 해도 전혀 다르죠. 요리에서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인삼을 많이 사용한 스태미너 요리 삼계탕. 오곡을 넣은 닭고기와 설탕을 넣지 않고 과일즙으로 맛을 낸 김치가 김주성 씨만의 비법이다. 그리고 계절의 재료를 사용한 김치는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시식을 하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사나이 씨, 김치를 좀 드셔보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잠깐, 표정이 이상한데 왜 그러세요? 그 표정은 매운 것을 먹었을 때 그런 표정이 나오는데 맛이 어때요? 오사나이 씨, 매워요? 안 매워요? 맵죠. 하지만 아주 맛있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 원래는 저렇게 보쌈식으로 아까 좋게 말아서 할 때는 우리가 굴을 일반적으로 넣거든요. 근데 여기 후쿠이 시장에 대게가 유명하다고 해서 대게를 넣어봤어요. 아마야 선생님, 아마야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국말로 맛있다고 하셨네요. 첫 번째로 나와주신 한국의 김주성 씨의 요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요리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열정적인 요리사는요, 바로 이분입니다. 지미관 리장의 요리장 류건흥 씨. 세계 요리의 장점을 받아들여 전통과 접목시키는 요리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요리사다. 류거밍 씨는 한마디로 중국인한 요리계 천재라고 할 수 있죠. 손지연 아나운서, 류거밍 씨를 취재했는데 어땠나요? 이 류거밍 요리사는요, 전통적인 것에 그리고 현대적인 것, 또 다른 시도들을 많이 접목을 해서 새로운 요리들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항저에 갔을 때에는 이 태극 문양의 샥스핀 요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한국의 상징인 태극 문양 그리고 중국의 샥스핀 요리가 합해지면서 새로운 요리, 또 새로운 문화가 탄생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평소에 이 류근명 씨가 이런 요리들을 만들려면 얼마나 열정을 쏟고 또 노력을 기울이는지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네, 파티셰를 희망하는 제과과의 학생도 있는데 이 점을 잘 보고 배워야 되겠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자, 될까요? 당연하죠. 됐어요. 역시 실처럼 됐어요.
이야. 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 예술입니다. 흠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것이 33살 젊은 천재의 솜씨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바닷가재와 개를 사용해 손오공의 얼굴을 그린 요리. 설탕에서 나온 간인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리. 새우살을 죽순에 넣고 일본의 술찌개미로 싸서 구운 건강요리. 이 모든 요리에서 중국의 깊은 맛을 느낀다. 아, 예술품을 너무 쉽게 먹는 거 아닌가요? 아, 중국의 4천년의 역사를 한입에 먹어버렸습니다. 단맛이에요? 아하. 아, 그러면 아마야 선생님께서 드셔보세요. 맛있다 아나운서에 대고 주고 싶어요. 아, 저는 나중에 천천히 먹을게요. 맛있어요, 맛있어. 술찌개미 향기와 새우, 죽순을 씹는 맛이 좋아요. 후쿠이의 향토 요리에 추가하고 싶어요. 정말 맛있네요. 후쿠이에서 요리를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做菜呢，因为很多食材跟中国大陆的内地的不一样，所以说呢，就是尽量就是把最好的一面就是带给日本的那些朋友。 다시 한번 류거밍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통을 잇는 열정적인 젊은 요리사, 마지막으로 모실 분은 후쿠이의 素晴らしい 식재에 惚れ込んだ 정열 요리니. 这位呢就是我爸的日本料理的老师 푸구老师. 일본 요리의 奥深さを 味わっていただきます. 그란디아 호우센의 총 요리장인 헤야다모츠 씨. 후쿠이의 풍부한 음식 재료가 그의 요리의 기본이자 최고의 비법이다. 뭐니 뭐니 해도 헤야다 모츠 씨는 후쿠이의 음식 재료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죠? 네,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는 요리장인데요. 재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감을 전부 만족시키는 요리가 진짜 요리라고 말할 수 있죠. 황천신 아나운서, 취재해보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布谷先生呢，我第一眼见到他的时候，让我的感觉就是他是一个非常严肃的人。但是呢，他又做出了非常好吃的这个日本料理来。我发现呢，日本的饮食呢，真的是博大精深。同时呢，也从布谷先生身上呢，学到了一点，就是首先你要用对美食有非常高的这个热情，然后呢，用严谨的态度去制作美食，更要热爱生活。那么你做出来的料理一定是最好吃、最美味的料理。 성심성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 같아요.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동적인데요. 쌀, 도미, 매실장아찌도 전부 후쿠이 특산물입니다. 자, 보세요. 우와, 맛있겠습니다. 아유, 색감이 좋습니다. 요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훌륭해요. 새해 이런 요리를 보다니 운이 좋군요. 헤야다 모츠 씨의 요리 완성됐습니다. 에치젠게와 와카사산 소고기를 사용한 일본 전통 요리 토종술 용암찜. 후쿠이 특산 쌀을 사용한 와카사 도미밥. 대게를 아름답게 꾸미는 요리. 그리고 화려한 생선회까지. 후쿠이의 재료를 사랑하는 헤야다 모츠 씨의 혼신을 담은 요리다. 자, 용암찜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ですね. 이ですね. 네. 국미가 프리프리してて, 네, 스케다레가 사파리してて, 맛있어요. 앞으로의 꿈은 어때요? 계속 요리사의 길을 갈 건가요? 굉장히 이곳의 길에 進みたくて, 憧れの 料理長なので. 헤야다 모츠 씨, 이 학생이 존경한다고 하네요. 고해です. 하이, 嬉しいです. 이 학생이 헤야다 모츠 씨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 소나사. 僕でいいですか? 아, 모두가 맛있다고 할 때 그녀만이 멋있다고 했어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하이, 헤야다 모츠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중일 삼국의 열정적인 요리사들이 뜨거운 마음을 요리에 담아서 보여주셨습니다. 함께한 요리사분들의 소감 들어볼까요? 먼저 헤야다 모츠 요리장님. 今回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企画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大変自分も韓国の料理そして中華の料理いろいろ勉強させていただき大変嬉しく思います。これからまた日中韓の友好がこれを機にどんどん続いていったらなと思います。 예, 오늘 이렇게 정말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세 나라가 모여서 음식을 서로 만들어 봐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이 세계 글로벌화 시대에 우리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좋은 음식으로 정말 전 세계인들한테 좋은 음식으로 사랑받는 그러한 연합이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来日本和韩国、日本的厨师一起交流是第一次，但是我想这不会是最后一次。我非常期待下一次能够时间尽量短一点。谢谢大家。 아마야 선생님, 세 명의 요리사를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훌륭한 국제교류였어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한중일의 우호와 친선의 가교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후쿠이, 항주, 춘천은 물론 한중일 3국의 우호 교류가 계속되기를 기원하며 아시아 한 바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자신만의 맛을 찾아 한결같이 매진하는 젊은 요리사들. 나라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음식 하나로 마음이 통했다. 요리사는 외교관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맛을 통한 삼국의 교류가 아름답기만 하다. 자, 이웃나라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지금 떠나보는 건 어떨까?